같은 느낌 하늘에서만. 네, 안녕하세요. 형님도 반갑습니다. 잘 들으시면 1번부터 갑니다. 이제 여러분들이 2013년은 정말 준비를 잘해야 될것 같아요. 그죠? 네. 이게 정권이 바뀔 때마다 초입에 잘못해 놓으면은 큰 기회를 놓치게 되는 거고, 어느 정도 올라가면 그때부터는 너무 올랐다고 또못 사는 거죠. 그죠? 오늘 하고 싶은 얘기는 그런 거죠. 주도주. 주도 테마주, 그죠? 그러니까 이제 여기는 어쩌면 그 기아차 가는 건 뭘까요? 주도주인데, 이 주도주가 바다에 갈때 여러분들 이게 마음에 안 들었다는 거죠, 그죠? 이거 안 보였다는 거죠. 주도주 업종, 그죠? 중요하죠, 이거요. 그리고 이제 가다 보면 테마가 이제 형성되잖아요. 테마가, 그죠? 자동차도 테마가 형성됐어요? 안 됐어요? 자동차 가다가 무슨 테마로 형성됐죠? 고점에서는? 테마 공부를 제대로 해야 돼요. 고점에서 팔기 위해서 테마가 만들어지, 자동으로 만들어지, 생성되잖아요. 차화정, 그렇죠. 예. 지금 테마가 나왔어요, 안 나왔어요? 아직 안 나왔어요. 테마가 나오면 기분 나빠요. 먹을 게 별로 없거든요. 칠공주 나오고 어땠어요? 먹을 게 별로 없고, 차화정 나오고 먹을 게 없잖아요. 그럼 테마가 안 나오면 어떻게 해요? 뭐할 때죠? 가만히로 퍼담을 때 아닌가요? 맞으면 1번, 아니면 2번. 중요한 거는 여러분이 이거를 다 먹을 수 있는 방법, 이게 차트 기법이잖아요. 이거를 다 끝까지 다 먹을 수 있는 게 뭐예요? 차트 기법이란 말이에요. 그죠? 어떻게 보면 매매 기법. 그렇죠? 받아 적으세요. 맞나요? 그래서 주식은 뭐 누가 뭐래도 1인 기업이에요. 혼자서 결정하고 혼자서 저 외롭고 쓸쓸한 길을, 늘 위험하고 무서운 저 차트를 끝까지 가져가는 나만의 뭐예요? 우직한 마음이죠. 그러기 위해서는 뭐 해야죠? 우리는 마음 수련이 매일 필요한 거죠. 마음 공부가 없이는 저걸 다 먹을 수가 없어요. 그럼 우리가 해야 되는 거는 주식 발굴보다 더 중요한 거는 맨날 발굴하면 뭐 하나? 발굴하면 뭐할 건데? 다 먹지도 못하고 찔뻑대다가 바지에다가 오줌만 잔뜩 묻히는 거지. 그지? 이 앤토니 로빈슨의 그 조언을 한번 들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어떠한 역경 속에도 최고의 기회, 최고의 지혜가 숨겨져 있다. 이거 받으라고 봐요. 정말 좋은 글이죠? 어떠한 역경 속에도 최고의 기회, 최고의 지혜가 숨어져 있다. 야, 근데 주식시장에서는 언제나 보면 최고의 기회는 역경에서만 와요. 그죠? 주식시장의 기회는 언제 옵니까?
시장이 따뜻하고 마음이 편안해서 주식시장 왜 이리 편안해 그건 먹을 게 없어요. 그땐 테마 나와요. 그죠? 그러니까 기회는 늘 역경 속에서 오는 거예요. 주식시장은. 근데 주식시장을 떠나서도 어떠한 역경 속에서도 최고의 기회, 최고의 지혜가 숨겨 있죠. 역경이. 근데 주식은 역경이 와야 먹을 게 있어요. 그죠? 그래야 가격이 싸다는 거잖아요. 역경이 오지 않으면 가격이 싸지지 않거든요. 봐요. 그죠? 그럼 여러분 뭘 기다려야 돼요? I love you? 뭘 기다려? 주가가 한 2년 빠지면 사람들이 어떻게 해요? 주가가 2년 빠지면 어떡하죠? 이게 너무 큰데? 예. 포기하죠? 네, 그러면서 가격은? 사람들은 계속 떨어지면 어떻게 해요? 예, 보면은 한 30% 정도 떨어지면은 사람들은 뭐라 그래요? 야, 이러다간 50% 떨어지겠네. 그러면서 그 역경이 있을 때는 투자하지 않습니다. 그래서 바닥은 경쟁자가 없어. 그죠? 바닥은 경쟁자가 없어요. 마음껏 퍼담을 수 있어요, 바닥은. 그래 안 그래요? 올라가면 사겠다는 놈이 많이 와. 기아차 보니까 어땠어요? 6천원, 만원, 2만원대 사자는 그렇게 안 오더니 여 8만원 찍으니까 부터 사자는 놈 많이 와. 신용 막 스탁론 신용 많이 쓰대요. 어떤 목표를 이루는 데는 크든 작든 반드시 고난을 만나게 되어 있다. 그 고난을 이기는 자만이 성공할 수 있다. 고난이란 바로 기회의 또 다른 모습이라는 것을 깨달아야 된다. 고난이 기회증. 시장은요, 이 고난을 먹고 사는 겁니다. 고난을 잘, 이 고난을 여러분들이, 이, 그러니까 리스크를 사라고 그러지 않아요, 리스크. 그지? 여러분이 리스크를 사면 돈이 되고요. 행복하고 편안한 시장을 사면 어떻게 돼요? 행복하고 편안할 때 기어 들어오면 깡통 나는 거지. 그래서 많은 사람들이 이 목표를 향해 가는 도중에 시련을 만나면 포기하죠. 그죠? 이 세상에 실패는 없다. 단지 미래로 이어지는 결과가 있을 뿐이라는 사실을 명심하라. 그죠? 책임지는 자세인 것 같아요. 주식자. 책임지기 싫으니까 조금 먹고 톡하고 받고 올라가다가 이게 있잖아. 이렇게 되면은 이만큼 올라가면요. 많이 먹었다가 팔아요. 예, 그리고 이제 계속 뭘 찾아요? 올라가면 이거 못 사요. 이제 팔고 나면 사줘요? 안 사줘요? 자, 해봤잖아요. 여러분 이거 매매하다가 팔아보고서 못 샀죠? 그리고 뭘 찾아요? 자꾸 여기 이놈을 찾는 거예요. 밑에 아래 것을 또 찾는 거지. 주도주가 많이 떠났는데 아래에 있는 건 갈르며 못 갈르며. 주도주가 지금 많이 갔는데 예를 들어 주도주가 2011년 보니까 이게 5만원까지 갔어. 많이 갔는데 못 간 놈을 찾는 거. 인간이 자꾸 안 간 놈. 그래서 2010년에 이걸 이렇게 자꾸 이게 이제 싸다고 이제 안 간 놈 찾는다고 이거 찾죠. 근데 지나 보면 이 안 간 놈이 안 가요. 예, 그 자리도 깨잖아요. 예, 여기서 바닥이라고 샀더니 지나라고 그 자리도 깨고 내려가면서 안 간 놈이 더 안 가요. 자 쓰세요. 간 놈은 더 가고 안 간 놈은 더 안 간다. 주도주 이제 주도주가 나오면 그래요. 간 놈은 더 가고 안 간 놈은 더 안 가는 거예요. 정보나 지식을 머리로 이해하는 것은 그것으로 끝나면 아무런 소용이 없다.
정보와 지식, 그것은 행동으로 옮기고 실천하는 과정에서 가치를 가지는 것이다. 그렇죠? 무슨 얘기냐면 여러분이 여기서 이렇게 안전한 것을 찾는 바보 같은 생각을 하는 게 아니라 주도주를 잡고 실천해야 돼. 아, 배우긴 배웠어. 팔지 말라, 함부로. 함부로 팔지면, 응? 행동을 옮기고 실천! 이게 중요한 거네요. 이 정말 그 앤토니 로빈슨의 그 조언 참 좋네요. 그죠? 자기 주변이 이제야말로 성공으로 가는 최대의 자본임을 깨달라. 이거 정말 좋다. 이거 적어보세요. 자기 주변에 인재야말로 성공으로 간 최대의 자본임을 깨달아라. 하, 죽인다. 여러분 주변에 여러 인재가 있으면 잘못이어야 되는데 욕만 하고 있죠. 지랄하고. 예. 만만한 놈하고만 놀아. 만만한 놈들하고만 놀더라고 보면. 성공하는 사람은 저보다 똑똑하고 지식 있는 사람들하고 노는데 이 머리가 나쁜 놈들은 저보다 못한 놈들하고만 놀아. 인재야말로 성공으로 가는 최대의 자본. 자본이다. 그죠? 그러니까 인간관계에 성공하지 못한 사람은 일에서도 성공할 수가 없다. 그죠? 인간관계에 성공하지 못하면 주식 투자도 이게 내가 해보니까 인간관계예요. 그리고 고수가 되면 인간이 됐어요. 이게 마음 사업이기 때문에 자기 책임을 다지고요. 자기 약속을 지키고요. 이게 인간관계가 된 인간이 주도주를 다 먹더라고요. 여러분 계좌에서 명예전당 회원 될 거 봤죠? 예. 그럼 이거를 다 먹는 거 기술은 뭘까요? 이걸 우리는 뭐라 그러죠? 이런 거를? 이걸 다 먹는 걸 뭐라 그래? 주도주가 나왔을 때 이걸 우리는 뭐라고 그래요? 뭐라고 말이 있는데 차트에서 이걸 뭐라고 그러잖아요. 이 1300원짜리를 저까지 다 먹는 기술 이게 뭘까? 20만원까지 이게 추세잖아. 추세. 네, 추세. 우리 추세 추종. 그렇지. 추세잖아. 추세. 자, 추세에 대해서 오늘 하나 추세 추종의 한 구절 읽어드리고 가도록 하겠습니다. 그 추세 추종에 이런 말이 있네요. 장기적으로 보면 끊임없이 변화가 있다. 그 변화 때문에 불확실성이 생기며 그 불확실 때문에 추세가 만들어진다. 응? 뭔가 시장의 불확실성 때문에 예. 불확실성이 꼭 있다는 거. 그게 IMF나 이런 거 리먼 사태 이런 게 불확실성이 이게 좋은 거잖아요. 가만히 보면 그거 오면 다 톡가잖아요. 부자가 될 기회인데 그죠? 책이 좋으니까 절판이죠. 그러니까 불확실성 때문에 이게 이렇게 예, 투매가 나오고 있잖아요. 그렇게 그 다음에 이제 뭐예요? 그 다음에 추세가 만들어지는 거죠. 그래서 아무리 정관 기술 뛰어난 정보 수집을 가지고 있더라도 추세를 이용하여 매매하는 데는 전혀 어려움이 되지 않는다. 그게 이래서 추세가 만들어진다는 거예요. 올라가기를 그게 다르면 반대 추세가 만들어지고 떨어지기를 그게 다르면 올라가는 추세가 만들어지는 거죠. 예? 깡통이 났다는 거는 고수가 됐다는 거예요. 고수로 가는 데는 반드시 깡통이라는 과정을 통과해야 돼. 그걸 통과해야 거기서 인간이 되는 거예요. 자, 거기서 포기하느냐, 인간이 되느냐. 꼭 돈을 막 밝히지 마세요. 예. 주식이 말해요. 인간을 만들기 위해서 돈을 뺏어갑니다. 왜냐하면 거의 탐욕으로 만들어진 거거든요. 주식시장에서 돈을 뺏기는 건 뭐죠? 말도 안 되는 종목이 내가 돈을 벌겠다고? 말도 안 되는 종목을 사가지고
그게 뭐냐 그 천안 아줌마가 그거 왜 나한테 아 그거 뭐냐 있잖아요 막 점성 날라간 거 대선 관련주 응? 그래 아이고 거래소냐 그게 이거 말이 안돼 아이고 이게 어떤 아줌마가 그냥 여기서 진단이 왔는데 내가 반등 나오면 팔아라 그랬더니 딱 반등 한번 주고 그냥 망가져 확 여기까지 와버려 아 이게 11,000원짜리가 어떻게 8명까지 빠지냐 그지? 그게 또 여기까지 또 올라오네. 말이 안 되는 종목은 아예 안 가는 거예요. 에? 나쁜 마음을 먹고 저걸 사가지고 어디다 팔아야지 하는 도둑놈 심벌 쓰면 내가 꼭 당하죠. 다 마음이에요, 마음. 정도로 가면 부자가 되잖아요. 꼭 잔재주 할머니들도 막 상따를 깡통 난 사람들 가만히 생각해 보면 내가 무슨 자주를 부려서 급등주 잡아가지고 저 꼭대기다 팔고 나는 톡 가고 저 꼭대기에서 사주는 영희 엄마는 물 먹고 하려고 생각을 했는데 지가 물렸단 말이야. 맞잖아요. 솔직히 얘기하는 거예요, 우리가. 내가 저 꼭대기다 팔면 저 건너편 영희 엄마가 사주니까 나는 저기다 팔고 톡 가야지. 근데 지나 보니까 지가 꼭대기 잡았단 말이야. 이게 참 근본적으로 그런 마음을 먹지 말아야 된다 말이야. 그지? 그래서 이제 이 추세가 잘 만들어진 종목을 올라타면, 응? 아, 이렇게 추세청에서 얘기했네요. 우리가 매매를 하지 않는 날이다. 받아 적어요, 이거. 응? 우리가 매매를 가장 잘하는 날은 우리가 매매를 하지 않는 날이다. 이말 무슨 말인지 알아요? 이 말이 무슨 말인지 알아야지. 추세를 타서 주가가 올라가는데 매매는 왜 지랄하고 가만히 있으면 되는데 가만히 예? 가만히 있으면 되는데 지랄하고 매매를 해갖고 지랄이죠. 예? 꼭 근달에 가만 놔두면 되는데 꼭 근달해가지고 그죠? 예. 예, 가만 놔두면. 그 삼전 같은 거또 보니까 그렇죠. 월봉으로 보니까 어때요? 수십 년간 이런 거는 매매 안 해도 되잖아요. 또 이런 말을 했어요. 우리는 매매를 덜 할수록 더 많은 돈을 번다. 우리는 매매를 안 할수록 더 많은 돈을 번대요. 그렇잖아요. 우리가 매매를 제일 잘할 때는 팔짱 끼고 놀 때다 이거 지금. 우리가 매매를 안 하면 더 돈을 번다. 우리가 가장 잘할 때는 매매를 아무것도 하지 않고 그저 팔짱 끼고 있는 것이다. 이게 제일 멋있네요. 우리가 가장 잘할 때는 아무것도 하지 않고 팔짱 끼고 있는 것이다. 근데 올라갈 때 똥싼 강아지 맛처럼 잠시도 못 참죠. 지랄 연병이죠, 그냥. 못 팔아서 지랄이야, 아주. 예, 꼭 끝내나 팔고 말아야. 예, 그죠? 요새 포스코도 보니까 그냥 몸살 날 거예요. 30만 초반에 사갖고 여기까지 오르니까 그냥 똥싼 강아지 말은 못 참지가. 못 잡아먹어서 그냥 못 잘라서 그냥 지랄이지 그냥. 예? 맞잖아요. LG생명과학 못 팔아서 그냥 연병 해쌓고 있더라. 지난 데 보니까 LG생명은 못 팔아서 연병해. 이거 다 올라와. 우리가 가장 잘할 때는 아무것도 하지 않고 그저 팔짱을 끼고 있을 때다. 여러분 팔짱 끼고 있어요? 응? 혼자서 괜히 집에서 그렇게 있지 마시고요. 책들 좀 많이 이번
이번 주도주, 그러니까 결론적으로 보면 주도주를 다 먹는 것은 차트 기법을 공부해야 돼요. 그죠? 맞죠? 예. 추세를 공부해야 돼요. 맞죠? 여러분. 추세를 공부하고 추세를 다 먹는 방법을 공부해야 돼요? 안 해야 돼요? 여러분이 해야 되는 건 바로 그 추세예요. 추세를 공부하고 추세를 다 먹고. 아, 이거 참. 추세를 다 먹고 추세를 다 먹는. 세상에 이런 거 보세요. CJ 보세요, CJ. 7만원대 그냥 고통스러워가지고 아빠한테 막 욕하고, 어? CJ 이런, 드런 주식을 추천해가지고 고통스러워요. 어떡해요? 손절해요? 뭐예요? 진단해주세요? 하는 애들은. 지금 다 팔어. 진단해달라고 하는 애들은. 응? 다 팔라고. 뭐 좀 느낌이 있어요? 지금 이 종목을 가만히 보면 삼성전자보다 더 세요. 그죠? 응? 지금 이거 저 밑에서 고생한 사람들은 수익 많이 났죠? 몇 프로 났어요? 몇 프로 났나요? 수익, CJ 수익 많이 난 분들은 좀 한번 올려보세요. 내가 보니까 우리가 CJ 산 게 8만원 안에 샀단 말이야. 30%. 그럼 별로 안 난 거네. 50%. 어, 그렇지. 50%는 나야 돼. 뉴레피님 65%. 50% 65% 난 사람은 고생 진나게 한 거야. 죄송합니다. 고생시킨 이 애비를 용서하세요. 이 여러분을 고생시킨 이 부자 아빠를 용서하십시오. 근데 사실 여기 보면 지나 보면 누워있는 자리가 편한 자리잖아. 근데 이게 수도 없이 교육을 시킨 거야. 이 새끼들아 빨리 팔아. 이건 올라오면 이 새끼들아 올라오면 또 들어와. 또 잠수 또 들랑달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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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하면서 뭐라 그래. 올라오면 때려 이 새끼야 또 들어간다. 응? 그러니까 자진매매를 해야 돼 말아야 돼. 이건 세력이 귀를 들이는 거야 이 새끼들아. 이게 풀비기. 여기에 풀비기. 여기서 이거를 팔면 어떻게 돼요? 그렇지. 송충이 이 말 하나 듣네. 여기 이게 풀밭이요. 풀밭. 풀밭에서 계속 풀을 베다가 이 불이 쫙 하고 돌파하면 어떻게 돼요? 여기다 팔죠. 여기 오면 팔죠. 이제 여기 오면. 이게 또 아 징그러운 새끼 이제 본전에 조금 먹었네 이제. 아주 부자 회피 때문에 고생 더럽겠어 이러면서 9만 원씩이나 이야. 그죠? 응. 그러면서 얘가 지금 뭐라 그래? 이 새끼들아, 앞그림 보고 니들 응? 들랑달랑 하는 거 보고 이 새끼들아 여기가 다, 여기가 꼭진 줄 알고 팔았지 이 새끼들아. 그래서 내가 니들 다 바닥에 떨은겨. 많이 올라가면 내가 돈을 무겁거든. 무거워 이것들아. 그리고 인간의 심리가 묘하지. 여기서 딱 팔고 나면 여기서 계속 여기 오길 기다리고 있잖아. 빙신들. 여기서 기다리고 여기. 지금 여기서 기다리고 여기서 기다리는 되게 많아요. 예. 풀백일 다 했는데 여기서 기다리는 데 솔직히 2번 눌러봐. 2번. 여기서 기다리는 데 분명히 있어요. 여기서 지금. 여기서 이제 여기다 팔고 지금 이제 여기다 팔고 여기서 계속 기다리는 게. 아 그때 기아차 갈 때도 그러더라고. 보니까 기아차도 갈 때도 보니까 여기다 판 인간들 기아차 이거 얼마나 속을 썩였는데 이게. 이것도 여기다 다 팔았어요. 여기다 이거 팔고 가니까 계속 여기서 기다려. 여기 요번에 조금 더 줄게. 또 지난번에 5천원인데 이번에 만원 줄게. 만원하고 계속 만원 오면 사야지. 만원 오면 사 이지라라고. 네? 그래서 주식투자는 공부하기 전에는 작은 돈으로 훈련받고요. 좋은 주식은 그냥 이걸 공부하는 방법은 뭐냐면 좋은 주식은 여러분이 어떻게 하면 돼요? 우표를 수집하듯이 수집해라. 우표 수집 기법이 참 좋아요. 그래서 여러분이 이런 것을 수익을 나보면서 체험을 하고 자신감을 얻는 겁니다. 아 그러면서 주도주가 어떤 것이구나라고 알게 되는 거죠. 그죠? 어 농심 가진 언니들도 나왔네. 농심 가진 언니들도 많이 나왔네. 여기 보니까 농심도 지금 얼마나 고생했냐 진짜. 아유 더러운 놈들. 농심 나 얘기 안 죄송합니다. 농심하고 CJ 이거는 두 개는 내가 아주 정말 죄송합니다. 이게 참 고생시킨 아빠. 아 이못난 아빠를 용서하라 뭐 이렇게.
근데 이거 가지고 고생한 게나 그러면 써니 전자 쫓아다니다가 작살난 게나 대선 좋아하다가 코피 터진 게나 어? 아니 이게 가지고 있으니까 폭이잖아. 안 그래? 대선 좀 쫓아다니다가 막 얘 이래 이렇게 돼 이게 나 이게? 에? 앞으로도 예, 결국 이런 테마주들은 잠시 잠깐 올라갔다 내려오지만 우량한 종목은 자식한테 물려주는 거예요. 이해가세요? 우량한 종목은 자식한테 물려준다. 이게 중요한 철학이 있습니다, 여러분. 예? 이런 주식은 자식한테 물려주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주식 살 때 자식한테 물려주는 주식 사면 마음 편해요. 근데 답답하지. 우량주 얘기하면 다들 웃겨요. 아 답답해. 내가 그걸 보쳐서 화끈하게 가는 걸로 빨리 먹고 나와야지. 근데 그 말을 그 말을 가만히 뒤져보면은 화끈한 걸로 화끈하게 뒤지겠다는 소리야. 거의 그런 거 좋아하는 사람들은 화끈한 거 좋아하는 사람들은 어떻게 해요? 화끈하게 깡통나잖아요. 그래 안 그래요? 응? 근데 지나 보면 주식시장에 부자 된 사람은 바로 그 마음을 가진 사람만 부자 되고요. 급등주를 먹으려고 하는 사람은 제가 30년 연구해 봤는데 다 나중에 보면 빈 가방 들고 주식시장을 돌고 있어요. 요즘엔 다행히 컴퓨터가 나와서 집에서 돌고 있지만요. 옛날 90년대 컴퓨터 나오기 전에는요. 빈 가방 든 것들이 얼굴이 시커멓게 타가지고 점심도 못 처먹고 그 존던 수억을 갖다가 증권에 다 내버리고요. 객창에 나와 앉아갖고요. 얼굴은 시커멓게 타고요. 아이고 저도 한때는 그랬시오. 밥값이 제일 싼 데가 어디 가서 안 줄 알아요? 돈 시장에서 다 갖다 내버리고 나중에 밥은 어디서 먹냐면 지하철 식당 있어요. 거기 싸더라고. 옛날에 보니까 한 2,000원 하더만. 밥 진짜 똥간 냄새 나고 진짜 못 먹어. 야 그런 것도 먹어봤어요. 누가 밥을 사준대. 증권 객장했는데 누가 나한테 뭘 막 물어보는 어떤 사람이 아 그러면 점심 먹으러 가자고 데리고 가더니 지하철 식당이 있더만. 아이고 진짜 완전히 아이고 키키한 냄새 나고 정말 밥이 아니여 밥이 아니여. 주식장에 돈 다 내버리고 밥은 그런데 처먹어. 여기 잘 들어 초보자들. 밥은 좀 좋은 거 먹어. 그리고 초보자는 돈은 못 가져갑니다. 이 말을 알아야 돼요. 초보자는 돈 못 가져가. 응? 초보자 돈 못 가져간다는 이 말을 잘 알아들어. 그럼에도 지가 돈을 가져갈 수 있다고 소설을 쓰고 있지. 연병 딴스를 한다고 내가 보면. 절대 초보자는 돈을 가지고 갈 수 없습니다. 그러니 작은 돈으로 이 사업을 배우세요. 돈을 조금 잃으면서 배우시면은 여러분들 시장에 있는 돈을 다 퍼갈 수 있습니다. 그죠? 그래서 여러분은 작은 돈으로 여러분이 실패를 맛보는 겁니다. 자, 그렇다면 실패 안 하는 방법은 간단해요. 기본을 제대로 공부하고요. 우리 항주를 자식 주겠다고 묻어요. 예. 근데 속 터지는 게 뭐냐면 끝난 주식을 주도주가 끝난 종목을 사면 이렇게 되는 거죠. 그죠? 끝난 놈을 사면 이렇게 그냥 한 많은 세월을 이러면서 속 터지는 거죠. 뭐만 배우면 돼요? 주도주 발굴법, 다 먹는 법, 요거만 배우면 되죠. 응? 이해하세요? 그래서 이제 다른 생각하지 말고요. 이번 달에는 이제 추세에 관한 것 이런 공부를 많이 하게 될 거예요. VIP 강좌에서 이 주도주 다 먹는 법 이게 제일 중요한 거예요, 여러분. 제가 가지고 있는 노하우 중에서 주도주 발굴법하고 주도주 다 먹는 법. 딴 건 몰라도 그렇지 않죠? 왜 주도주 발굴만 하면 뭐해? 주도주를 가지고 있는지 계좌를 공개해야 돼. 그죠? 주식시장에는 조댕이 고수가 너무 많아. 조댕이 고수. 조댕이 고수는 주도주가 없어.
밤만 되면 주식 깜짝깜짝 내고 주말이 이렇게 끼면은 거의 다 주말에 팔아갖고 주말은 지가 책임 안 진대. 예? 여러분 선물 매매를 하더라도요 밤중에 데리고 자야 먹습니다. 옵션 매매 그죠? 그러니까 요즘에 전국적인 트레이더들이 보니까 전부 낮에만 나와가지고 하고 밤중에는 책임 안 진다고 전부 팔고 나가니까 낮에 거래되는 전체가 투자 금액이 아니에요. 예. 여러분들 지금은 이제 단계가 보면은 여기가 새 정부가 들었을 때잖아요, 여기요. 여기 새 정부 들었을 때가 주도들이 태어난다고 그랬죠. 이 묘하게 새 정부 들었을 때 주도주가 태어나니까 보면은 이것도 2008년 MB 정권 때 나왔죠. 그죠? 두산중공업 2003년 노무현 대통령 취임할 때 출발했잖아요. 묘해요. 그리고 거기서 끝나요. 그 정권 내에서 끝나죠. 희한하죠. 5년 안에 상승하고 타락까지 끝내버린단 말이죠. 이해가면 5번 누르세요. 이게 주도주의 비밀이에요. 한 정권 안에서 주도주들이 출발하는데 그 정부에서 끝나더라. 그게 참 묘한 일이죠. 응? 현대중공업. 이건 노무현 정권이죠. 2003년 출발해서요. 2007년에 끝나요. 대한해운. 이게 정말 기가 막힌 종목이었어요. 이 엄청난 수익이 난 종목인데요. 이 고점이 어딘가 보세요. 출발이 2003년 노무현 정권이 출발해서요. 노무현 정권 2017년 11월 2일 날 정확히 선거가 임박하니까 끝나잖아요. 자, 여기 보면은 이게 약 한 100배 넘어가는 거예요. 그 5년 새 100배 갔다니까요. 여러분 여러 생각하지 마세요. 이번에는 주도주 몇 개로 그냥 쇼부 보는 겁니다. 이거를 그냥 다 뭐 끝내고 마는 거예요. 근데 주도주들이 부실해요? 좋은 주식이에요? 주도주들이 나쁜 주식이에요? 우량한 주식이에요? 예? 다 우량주죠. 예. 자, 현대차도 2008년 MB 들어와서 MB 끝날 때쯤 되니까 지금 고향 앞으로 소설 가잖아요. 예. 참 묘한 일이죠. 예. 맛이 가서 대드났어요. 현대차 대드나면서 뭐라고 했나? 나 이제 끝났다. 여기 대드 끌어놨잖아. 오래간만에. 그죠? 자, 갈 때는 뭐예요? 정배를 놔가지고 타고 가죠. 그죠? 바로 이겁니다. 요것만 공부하시면 돼요. 주도주는 써먹은 게 되지 않습니다. 주도주는 새로운 곳에 나옵니다. 이해하세요? 그러니까 여러분들은 새로운 주도주는 여러분 마음속에 없어요. 그죠? 주도주들이 그렇게 많이 가는 게 아닙니다. 그러니까 너무 많이 욕심내시면 안 돼요. 자, 전화를 말씀드리고요. 주도주 얘기, 추천주 좀 보도록 하죠. 네. 부자 아빠님 강의 잘 들으셨죠? 현대차 완전히 브레이크 끊겼어요. 브레이크 끊겼답니다. 오늘 부자 아빠님께 라면 한 박스를 보내신 분들이 왠지 많을 것 같아요. 전부 다 너구리 사들고 찾아오실 것 같은데 안 그러셔도 됩니다. 자, 너구리들 수익 잘 나셨으면 쭉쭉쭉 키우시고요. 지금 같은 장은 진짜 가만히 담아서요. 가만히 그냥 가만히 있으면 될 것 같아요. 이런 데서 봐요. 이런 데서 초입 구간에 시작할 때 가만히 담아가지고 쭉 키우는 전략. 그렇지만 이게 처음 시작할 때 이게 주도주인지 아니면 저게 주도주인지 이걸 모른다는 거죠. 그렇지만 이 기업을 믿고 바닥에서부터 출발할 종목을 가만히 잡았다면은 가만히 담고 가만히 잡았다면은 그냥 쭉 키우시면 돼요. 지금은 단타하는 장이 아닙니다. 예, 지금은 단타하는 장이 아니에요. 스윙도 아니에요. 그냥 장기적으로 끌고 가는 것이 가장 수익이 많이 납니다. 그 기업에 대한 믿음, 그 믿음을 가지셔야지만이 수익이 많이 나실 겁니다. 자, 계좌 한번 딱 보고 가겠습니다. 자, 지금 보이시나요? 뭐, 이거는 앞전에 우리 고참 회원님들이
내는 계좌인데요. STX 갈 때 봐요. 이때 한번 갈 때 한 종목당 1억 수익이 나왔어요. 2억. 이 회원님이 아직까지 부자분의 VIP 회원을 듣고 있다는 거예요. 아니 이만큼 수익 많이 났는데 왜 졸업을 안 할까요? 끝까지 부자 아빠님 공부를 하고 계신다는 거예요. 수단 중거 ST 엔진 그리고 갈 때 KP 케미컬 가봐요. 손익 단가가 4,500원 최하 100% 이상 다 수익 났죠. 지금 이런 계좌를 만들려면은 지금 이 장에서 가만히 지금 바닥에 출발한 종목들을 가만히 담고 그냥 가만히 쓰시면 돼요. 지금은 테마주 들 만지면 절대로 안됩니다. 대형 우량주와 정말 가치주 중소형들만 담고 가만히 있으시면 돼요. 그러면 이런 계좌 충분히 만들 수 있습니다. 아 바다사장님 좋은 계좌 아니에요. 예, 레이다운님이라고 예, 있습니다. 아직도 우리 고참 회원님이 계십니다. 이렇게 바닥 종목을 찾고 그냥 가만히 쉽죠. 그렇지만은 아무리 좋은 종목을 잡더라도 이 큰 이 계좌를 이끌어주는 사람이 없다면 중도에 다 탈락되는 거죠. 어디에? 조정받을 때 다 탈락되는 거예요. 근데 이 회원님은 끝까지 부자분이 하면서 끝까지 믿고 따라갔다는 거죠. 이게 가장 중요하다는 겁니다. 아시겠죠? 포트폴리오 짜주는 것이 아니라 추천을 해주죠. 그러면 포트에 내가 매수해서 담으면 되죠. 그게 포트폴리오 짜주는 거 아닙니까? 예, 레오다님 분명히 있으니까 직접 VIP 오셔가지고 그분 한번 만나보세요. 자 오늘 자, 저번 2013년 초에까지만 이벤트 진행했죠. 자 오늘 저런 계좌 처음 시작할 수 있는 종목을 만드실 분들만 오늘 1개월 77만원 진행을 하고 있고요. 그 다음에 이벤트 7일 더 드리겠습니다. 그리고 3개월은 198만원 그 다음에 15일 드리고 차트집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12개월 동안 연회원이 있는데 요거는 부자아빠 1:1 멘토링을 660만원을 받는데요. 더 가장 중요한 것은 12개월 동안 660만원에 대한 서비스를 받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차트집 부자아빠님 30년 노후 차트집과 절판된 책 아까 추세추정 전략 있죠. 예, 그 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 책 전부 다 저희가 다 구해놨기 때문에 추세추정 전략 책 굉장히 좋습니다. 주도주를 어떻게 끝까지 다 먹는 법도 알 수 있으니까 한 달에 55만원 효과를 내면 내니까 행동을 빨리 하시면 좋겠습니다. 아시겠죠? 자 오늘 11시까지만 이벤트 전화 받겠습니다. 자 그러면 부자빠님의 마무리 방송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